친구도 오늘 즐거웠나요? 네! 대한민국이 낳은 미녀 마술사. 아, 그러네. 아, 말. 비둘기 마술을 준비했어요. 비둘기! 자, 이렇게 하시면 연필이 가운데 있고요. 줄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이 줄과 줄 가운데에 연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서 엄지 검지를 이용해서 연필을 가운데에다 두고 엄지랑 검지를 이렇게 줄 사이에 넣으세요. 자, 이렇게. 자, 넣은 다음에 엄지랑 검지를 딱 붙이세요. 자, 붙이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연필을 내려놓으세요. 자, 요 엄지랑 검지는 지금부터 본드가 붙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뗄 수가 없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얘를 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은 이 연필을 손 바깥으로 꺼내시면 됩니다. 손은 그대로 있고 연필이 쏙 빠져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동전이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 색깔 고리가 링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렇게 예쁜 고양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원이 있어요. 그쵸? 제가 이 고리를 잘 이렇게 모아서요. 자, 이 고양이를 잘 덮어줄 거예요. 자,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잘 이렇게 얹어놓을 거예요. 동전 위에. 자, 그 다음에 스리스리 마스리 하면 동전이 이렇게 깜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신기하죠? 이럴 때 박수인데. 자, 자, 좋아요. 그러면 내 동전 어디 간 거야 하시잖아요, 관객이. 다시 얘를 잘 모을게요. 잘 모아서 다시 이 고양이를 잘 놓고요. 이렇게 다시 동전이 나타나게 되는 마술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을게요. 자, 이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 몇 명이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넷,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 중에서 한 명만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 3초만 보여드릴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명 기억하셨나요? 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마술사잖아요. 신기하게도 스리스리 마술이야 하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사람만 사라지게 됩니다. 맞나요? 자, 맞으면 박수예요, 이럴 때. 자, 요거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힘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스프링이 약간 텐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하시거나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끝까지 하시면 얘가 이렇게 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이 스프링에서 이 링을 분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꺼내시면 돼요. 가운데로 와서 이렇게 빼시면 쉽게 빠집니다. 되시나요? 끄덕끄덕 너무 쉽게 빠지죠. 요런 거예요. 이렇게 빼시면 쉽게 빠집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재밌으셨어요? 아, 네. 우와, 우리 엄식이 선생님 막 이렇게 하트 막 우리 강수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